감사합니다. 정말 상큼하고 밝은 노래를 불러준 후기하겠습니다.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국방부 중창단의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온 국민의 염원인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희망의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정화! 싶었던 애국가를 사절 끝까지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훈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임시훈장은 1919년 4월 11일에 공포된 대한민국의 첫 헌법입니다. 박유철 광복회장과 임시정부의 흔적을 찾아 선열들의 숨결을 느끼고 체험한 임정노조 대표단 그리고 100주년 서포터즈들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신인을 일치로 중회가 협흥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일 만에 평화적 동립을 300여 중에 반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후면을 보실 텐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정, 광복군의 모태가 되는 신흥무관학교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조국의 광복을 꿈꿨던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을 담은 독수리 작전 퍼포먼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복하는 모습을 배우 강하늘 씨의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꿈, 이렇게 네 개의 기념 공연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합니다. 왜 남는가? 심어졌습니다. 마음 놓고 줄 수 없는 그런 땅이. 부르면 되잖아. 동규야. 그때 왜 그냥 말하지 못했을까? 미안하다고 고마웠다고 말할 것 중에 말.